인간이 다 좋은데 이거 뭐 별로 도시민은 이게 없어요. 이게 뭘까요? 이게 다 생명체입니다. 아, 진짜요? 네, 이끼 종류죠. 색깔이 어땠습니까? 색이 변했죠? 초록색? 네, 초록색이죠. 자, 초록색이죠. 초록색이다. 네, 이게 지류의 하나의 이끼 그건데요. 아, 네. 이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지구가 제일 처음에 행사할 때는 불덩어리, 그죠? 식었어요. 식은 돌이 됐어요. 돌을 부서져야 될 거 아니에요. 흙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. 예. 이게 만약 이런 게 없었으면은 전부 다 돌멩이 있고 흙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. 예, 이 산의 주인은 누굽니까? 산신령, 호랑이. 네, 산신령 같은 경우나 철성 같은 경우는 우리의 뭐 불교 오기 전에 벌써 우리 속 태양이 됐어요. 사고 자체가 그 임금들의 사생활을 갖다가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. 이 사고를 지키는 절들은 다 유지했어요. 그 때문에 그거 저런 살아남은 거고 살아남지 않는 절들은 다 폐쇄가 되고 또 심지어 그걸 어디냐면은 깠다. 이거만 깠지. 오빠 오신다. 오 잘하네. 어머 잘한다 이제. 보려봐. 오 잘하네. 이렇게 이거 안 돼? 날라가라. 오늘 여기를 계획해서 왔는데 그래도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큰 도움이 됐어요. 그래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 적용을 하면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시야 체험도 이제 저희가 이제 어릴 때는 산을 가서 많이 놀았기 때문에 저런 걸 많이 봤는데 요즘 애들은 볼 일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. 낭성 정등사 정말 역사 문화 그리고 사찰림 숲 너무너무 참 잘 어우러져 있는 이런 환경에 와가지고 그냥 지나가는 우리 관광객이나 여기 산책 나온 분들이 너무 참 아쉽다는 마음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좋은 환경을 좀 널리 알려가지고 여기 왔으면 삶의 질을 확 높여갈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까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뜻을 잘 알고 이용을 해줬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사찰이나 관광지에 오게 되면은 그거 안내할 사람도 없고 불을 볼 때도 없고 이런 것들을 저들이 그 역할을 하면서 좀 이렇게 왔다 갔는 걸 좀 보람있게 할 수 있도록 저도 그 가교 역할 그런 데 했으면 싶어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. 또 우리 문화가 완전히 이게 남아있는 곳이잖아요. 사고도 있고 또 처음 이게 전등사라는 의미의 뜻도 있고 하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보통 그냥 한번 왔다 가는 곳이 아니고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더 아 자연과 내가 하나 되는구나, 정말 여기가 문화 유적이 있는 곳이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가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저희들이 그런 일을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. 숲은 이제 서로 이게 연결 안 된 것이 없어요. 그 문화가 발생되려고 그러면 이제 그 바탕에 숲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역사도 숲과 함께 했고요. 문명의 발달과 그 어떤 문명의 그 멸망까지도 이 숲하고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 세대를 생각하고 그래서 조금 더 이 환경에 관심을 좀 뒀으면 좋겠다. 여기 와서 뭐 참여만 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라도 자세를 바꿔서 앞으로 향후
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할지 한번 고민도 해보는 시간.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가 생각만 하지 않고 행동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 활동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고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.